안녕하세요. 썸머 캠핑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제품은 박 캠핑에서 나온 바베큐 그릴 세트입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X 그릴부터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스테인레스 재질로 된 숯 받침대입니다. 이건 본체 옆에 끼우는 역한마기로 범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팬 304 재질의 본체입니다. 탄성을 이용한 설치로 가벼운 무게, 쉬운 설치, 편한 뒷등 일을 가능케 하는 토크 구조로 100% 국내 제작입니다. 화면과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접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음은 캠퍼들에게 중요한 수납 가방입니다. 판이 나눠져서 기호에 맞게 나누어 보관하시면 되고 사이즈는 가로 60cm, 세로 48cm입니다. 추가 정보는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브릿지 세트는 X그릴을 박그릴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장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36개의 살이 0.8cm 간격으로 제작된 스텐 석쇠와 3단계 높이 조절이 가능한 브릿지 4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무게는 약 2kg이고 규격은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브릿지 세트는 전부 스텐 201 제품입니다. X그릴 설치는 아주 쉽지만 처음 설치할 때 실수하기 쉽습니다. 잘한 것 같은데 궁금하시죠? 바로 역 한마기 위치입니다. 역 한마기를 본체 스테인레스 판 위에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숯 받침대가 역 한마기에 있는 고정대에 걸리지 않고 유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X그릴만 구매하시면 스텐 석쇠는 미포함이니 따로 구매하시거나 일회용 석쇠를 준비해주세요. 역 한마기에는 석쇠 고정 돌기가 있어 고정에 유용합니다. 브릿지 세트는 설치가 너무 쉬워 설치 후 옮길 때만 주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릿지 세트는 생각보다 쓰임이 많으니 다음 실사용 영상도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X그릴과의 고정은 뒷부분만 걸고 올리면 됩니다. 양 사이드에 있는 높이 조절 장치는 요리 시 불 조절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단 옮기실 때 석쇠가 뜨거우니 꼭 장갑을 끼고 옮겨주세요. 제일 기대가 되는 접이시 훈제 뚜껑 바 부분입니다. 본체판은 날카로운 끝면을 안으로 접어 마감 처리했고 밥 오븐의 모든 구성은 스텐 304입니다. 규격 및 스펙은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설치는 역 한마기 후크를 본체에 걸고 가운데 튀어나온 부분도 홈에 넣어야 합니다. 처음 설치는 생각보다 빡빡하여 어려우니 미리 한번 설치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바보분 설치 시에도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꼭 장갑을 끼고 설치해주세요.
가스 그릴에 밥 오븐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밥 오븐 전용 석쇠는 별매입니다. 가스 그릴에 오븐 뚜껑을 닫기만 하면 돼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은마기에는 그릴 온도계 설치를 위한 구멍이 있습니다. 박캠핑 제품을 실제 사용해보니 직관적으로 너무 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온도계도 그냥 구멍에 넣고 나사 돌리면 끝입니다. 또 다른 연마기에는 공기 유입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어서 빨리 캠핑장 가서 비어캔 치킨이나 훈제 삼겹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건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찍어봤습니다. 브릿지를 옮길 때는 꼭 짧은 면을 잡아야 합니다. 긴 면을 잡으면 설치 구조상 조립이 편해져서 다 분해되어 버리거든요. 다음 영상은 실 사용기이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